이건 우유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유를 집어넣는 게 아니죠. 스팀은 처음. 아, 근데 물. 물 어디서 우리나라에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파는 데가 없어요. 네. 나 이거 실물로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냥 뭐 냄비 같아요. 압력박스 끓는데 이게 완전 빵빵하게 얘한테서 소리가 나야 돼. 안 터지는 거 아니죠? 네? 해보셨죠? 우리 터지면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전 더 이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홈카페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홈카페용 추출 도구들을 구매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늘 영상을 볼 때마다 아, 이 녀석 너무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플레어 에스프레소 기구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 중에 정말 홈카페 기구의 종결자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장비를 지금 좀 협찬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일단 이 플레어 가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가방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바깥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정말 편하게 만들어 놓은 녀석 같고요. 한번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분명히 쓰던 건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찍는다고 정리해 오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플레어 바디부터 일단 눈에 들어오죠. 화이트 바디네요. 이 녀석이 이제 챔버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는 도구고 플레어 바디에서 수동으로 내려주는 손잡이 부분. 이 플레어가 참 재밌는 게 이번에 나온 모델들부터 이렇게 기압계를 기본으로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리면서 내가 추출하는 압력이 몇 바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시선 강탈. 제 엄지손가락만 한데? 손가락이 너무 늙었어? 고개 끄덕이지 마. 템퍼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커피 가루를 담는 바스켓입니다. 안쪽에는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샤워 스크린이 달려 있고요. 위에도 막아주는 샤워 스크린이 여기 있네요. 원두를 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물이 내려오는 거를 살짝 막아주고 아래쪽에 커피가 천천히 적셔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빼놓고 그리고 육각볼트랑 렌치가 들어있고요. 고무 패킹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여기 바스켓에다가 원두가루를 흘리지 말고 넣으라고 요즘 보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도징링을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 도징링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의 사용 방법은 여기 아까 챔버가 있었죠. 이 챔버가 사용하고 나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걸 다시 이제 올려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자 이제 받침대고요. 그리고 받침대 앞쪽에 보면 플레어 로고가 아주 예쁘게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실크 소재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드레인과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플레어를 상징하는 F가 굉장히 예쁘게 또 박혀져 있어요. 예전 모델은 이거 플라스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게 지금 이제 아래쪽에 밑으로 들어가고요. 얘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제 돈 주고 산 녀석은 아니지만 꼭 조립해보고 싶었던 이 플레어를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약간 홀려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챔버인데 이 챔버에다가 이제 예열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챔버가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뜨겁게 한번 예열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이에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고무 패킹이 있어요. 이걸 고무 패킹을 껴놓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잠깐 예열을 시켜줍니다. 도징링의 역할을 하는 거를 여기다 끼우고 원두 가루를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템퍼가 있겠죠. 이 템퍼를 가지고 템핑을 살짝 해주셔도 돼요. 혹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해서
그 학원에서 하던 것처럼 꾹 누르는 탬핑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살짝만 위에서 눌러주셔도 됩니다. 예열이 다 됐으면 이제 요거 열고 바스켓을 집어넣고 샤워 스크린 넣어주고 예열된 챔퍼를 당연히 물은 버렸겠죠? 올려주고 여기다가 일단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귀엽게도 같이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기면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가는데 아마 나중에 제 팔 근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육 따위는 없지만서도 챔버에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예열은 한 30초면 충분해요. 이 녀석도 협찬입니다. 아주 곱게 잘 갈렸고요. 원래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저울을 꺼냈어요. 이건 제 겁니다. 갖고 오신 거에 비해서 너무 때가 많은데? 자, 사용하는 커피 중량을 그래도 좀 아는 게 좋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다른 영상들이나 이걸 시연하셨던 분들 보면 한 14g에서 16g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도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플레어도 좀 양을 좀 많이 해서 한 20g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흘리면 안 되지. 정확한 계량 20g. 레벨링 툴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눌러 담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템퍼로 약간 레벨링 툴 마냥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2차 템핑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약간 눌렀을 때 느낌이 너무 딱딱해지면 안 돼요, 솔직히. 모든 커피 추출 도구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샤워 스크린을 올리도록 할게요. 플레어 바디에다 같이 결합을 해주시는 겁니다. 챔버를 결합을 할 텐데 예열했던 챔버의 물은 빼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다가 결합. 자, 이제 챔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줄 거고요. 물은 라인까지 그리고 이제 기압계까지 같이 결합을 해줍니다. 하다가 한 3년은 늙은 것 같아. 처음 해보니까 참 힘드네요. 여기다 이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벨맨이라고 하는 또 도구를 이용해서 스티밍을 해서 또 라떼아트까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에스프레소부터 옮기고 에스프레소는 진짜 잘 나온다, 플레어. 자, 이번에 소개할 녀석은 벨맨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솔직히 저도 실물은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도 처음 만났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살짝 한번 테스트 때문에 해놨었는데 수증기는 지금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니까 열어봐도 되겠네요. 여기 위쪽을 열면 이게 이제 잠금쇠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도 많이 떨어졌네. 자, 여기서 이 공간에 증기를 모아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물을 끓이면서 끓여놓으면 증기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스팀봉에다가
틀어서 주게 되면 앞쪽에서 스팀이 분사가 되는 형태예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팀이 분사가 되고 있죠. 이때 스팀을 좀 잠궈 놓고 잠깐 증기가 차는 걸 기다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열을 하면서 스팀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잠시 한 1분 정도가량만 더 가열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증기가 위쪽에 좀 많이 차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너는 꺼두시고 아래쪽에 내려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벨맨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틀어보면 스팀이 꽤 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스티밍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 크리미한. 완전 수준급의 스티밍이 가능한데? 오늘은 제가 그 홈카페 종결자분에게 협찬을 받은 이 플레어라는 장비랑 벨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뭐 모카포트 사실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하셔서 플레어 어떤가요?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가 진짜 쫀득쫀득하게 잘 나오고 크레마층이 아주 크리미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 너무 예쁘잖아요.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벨맨 정말 필요한 녀석인 것 같아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하는 스팀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작은데 엄청 강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답글 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한 뭐 장비 리뷰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 앨리스! 아, 빨리 와봐. 왜? 일 시키려고. 일 아니야.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벨벤도 있어. 스마트 스팀 피처 누나 한 거 줘서. 어, 그래서 그냥 보여주려고.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어, 아직 안. 이거 되게 좋은 녀석인데. 나 이거 내리다가 팔 빠지는 줄. 자, 장비를 렌탈해주신 느미님, 감사합니다. 꼬지 좀 마요. 나 열심히 찍고 있잖아, 열심히.